대군 형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던 제목이 이루어졌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우리도 참 기쁘네요. 그렇죠? 새해 들어서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였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꼭 1년 전에 이 모임이, 주일 모임이 이렇게 갖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내일부터 봄입니다. 또 백신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모일 날이 곧 올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여전히 건강하셔서 힘있게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선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날까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뜻깊은 날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절기 동안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월삭입니다. 3월달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는 일이 오를 것 같고요. 특별히 내일은 우리 학생들,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학교 공부도 못했거니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1년 동안 너무 어려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주 답답하고 좀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을 잘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내일은 3월 1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3.1절 기념일입니다. 경축일입니다.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3.1절 노래들 다 알고 계세요? 예, 옛날 불렀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노래는 부르지 않겠지만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죠.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민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여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이 내용 속에서 특별히 비춰주세요. 내용 속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날,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이날은 교훈받는 날입니다. 그냥 보내는 날이 아니라 교훈받는 날. 마지막 줄 보세요.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정말로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빛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3.1절을 마음에 두면서 이 본문 말씀과 많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의미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라. 그리고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죠? 이 땅에 태어나니까 남의 나라의 종살이에요. 한평생 종살이로 살아요. 그리고 종살이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자손을 낳으면 또 종이에요. 노예 생활이 그렇게 계속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모두들 절망하고 있을 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나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기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바로에게 열 번째 재앙을 내린 후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주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너희들은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는 말을 유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한 후에 해방받고 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심판하신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피를 바른다고 해서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을 넘어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여지까지 종살이만 했는데 내일 아침 해방을 받아서 우리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한다는 말인가? 이것저것을 생각해봐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내가 약속한 이 일이 그리고 너희가 믿은 대로 그대로 된 후에 영원히 그날이 기념이 되는 날로 정해라. 이것이 오늘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쉽게 절망을 해요. 희망을 포기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도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믿음을 갖지만 삶에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또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잘 믿지 못할지라도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나라를 잊지 말아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란 말이 수없이 나와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지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유월절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던 왕들은 유월절을 잘 지켰다. 히스기야 왕도 지켰고 요시야 왕도 지켰다는 말씀이 계속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라. 그날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는 너희들이 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날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날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례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은혜 안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늘 기념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칵 부딪혔습니다. 아니 기념하라고 하신 분이 기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얼마 동안 마음에 고심을 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 너무도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영어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쉬웠어요. 너희는 이전 일에 매이지 말고 옛날 일에 안주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 일에 매여가지고 과거가 어쨌는지 과거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미래에도 더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은혜로가 되는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똑같은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3.1절 기념일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국민들이 다 태극기를 달 줄 알고 이날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저 3.1절 공휴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이 왜 오늘 저에게 설교하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제목이 이제 가장 많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3.1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날의 의미를 새기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3.1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서 이날의 의미를 새기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희생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윗 날을 외치면서 만세운동을 외쳤던 날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아십니까? 이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모든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국민들의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학교 교육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빼앗겼습니다. 저는 해방 다음에 태어났지만은 우리 형, 더 먹은 형은 벌써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일본의 징용이 되어져서 일본 군대에 앞잡이가 돼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해도에, 일본의 북해도에까지 가서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 나라의 앞길이 캄캄했던 때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뜻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 나라는 회복돼야 된다, 대한독립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처 전국에 걸쳐서 태극기를 들고 한 날을 만들었으니 바로 이 날이 3.1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뻔히 일본인의 중칼 앞에 죽을 줄 알면서도, 감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만세 운동을 벌려서 이 나라를 찾게 해줬던 그 고마운 분들,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조들의 고마움, 나라를 생각하던 그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던 우리는 항상 고마움으로 그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선조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십 년 안 되는 상황,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2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전 국민의 2%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는 작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많아서 그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그 일에 33명 중에 16명이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이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앞서간 우리 선조들, 이렇게 고마운 신앙적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추가 싶은 것은 선교사님들입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의 펜슬러 언더드가 처음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1889년에는 우리 페닉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로 들어왔죠. 그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를 선교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우리 민족과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유관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3.1운동 하면은 유관순 생각나지요?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천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할 때 선교사 도움으로 공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거기서도 공부하는 그를 상당히 수제로 알고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화학당으로 보냈죠. 그곳에서 공부하게 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꿈을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젊은 나이로, 20대도 안 되는 그 젊은 나이로 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1운동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서대문 용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를 뒤에서 키운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람,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5년 미국에서 윌리암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충청남도 공주, 저희 고향 땅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선교를 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논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일찍 죽습니다. 세 아이를 아는 이 엄마는 견딜 수 없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얼름의 남편의 유지를 받겠다고 다시 충청남도 공주로 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공주제일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의 남편과 함께 공주영명학교를 세웠습니다. 저희 모교입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그 첫 아들이 났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조지 윌리암스인데 그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졌습니다. 윌리암의 우자를 따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다시 광복을 해야 된다,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선교사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졌습니다. 이 아들은 중학교까지 한국에 다니다가 다시 무국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세월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는 우리나라,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잘 모르니까 한국과 미국을 잘 알 수 있는, 영어와 한국어를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바로 이 우광복을 만나게 됩니다. 우광복을 자기의 고문관으로, 통역관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은년이 흐른 다음에 이 나라를 다시 이제 이 나라 백성에게 정권을 위임해야 되겠는데 일꾼이 있어야 되죠.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광복에게 네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네가 50명을 좀 추천해달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50명을 추천해라. 그래서 유광보이가 엄마를 찾아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48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중에 다수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그중에 장관도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나라를 이제 이 회의를 할 때에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 일어나게 해서 기도하는데 이은영 의원 기도해 주시죠.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은영 의원의 기도문이 지금 국회에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광복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에 자기랑 가장 좋은 친구가 조병옥 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교육부 장관이 되죠. 선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몰랐고 얼마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가봤습니다. 제 고등학교를 가봤더니 바로 고등학교 바로 옆 단에 우광복의 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어릴 때 풍토병으로 죽었던 동생 하나가 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어릴 때 죽은 아이는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보이지 않게 헌신했던 바로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그 돈은 그 귀한 손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를 찾는 데 있어서도 우광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그 선교사,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또한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 바로 이 나라가 기독교국이 되는 데 있어서 크게 이바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바로 우리나라의 군목 제도를 도입을 해서 바로 군복음화를 만들어냈고, 교육부 장관은 문맹 퇴치, 미신 타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갖가지 복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가 남북전쟁이 생겼을 때에 저는 5살이었습니다. 8살 때 전쟁이 휴전이 됐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지어놓은 두 교실, 그곳에서 제가 1학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왔던 연합군의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도무지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외부의 원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외국의 원조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지금 75년, 대한민국이 선 지 75년, 이때에 우리는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같이 하여 세계 10위권이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떠났습니다. 있던 것 다 놓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해방 다음에 태어나서 75년을 살면서 그동안의 역사를 쭉 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던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왜? 역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은 말씀 중에 25절을 좀 봅시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14절에서는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26절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가르쳐주러 갑니다. 자, 당대의 사람들이 이 날의 의미를 지키고 기억하면서 살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후대에 가르쳐줘라. 후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대에 이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커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더구나 아이들이 멀리 있으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왜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왜 배웁니까? 지난 날을 거울 삼아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몇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가 문제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자꾸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라의 선조들이 남긴 역사가 자꾸 지워져요. 지역과 학교, 심지어 교회도 지난날의 역사를 자꾸 지워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침례교만 해도 교회 이름을 바꾼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통을 바꿔버려요. 역사를 없애버려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지난날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고 시작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남겨놓은 교훈도 유훈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뭐 더한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의 좋은 전통과 역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고 이웃에게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 여기라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터인데 왜 내가 전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증거되어야 된다. 누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두 나라를 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할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서 우리는 3.1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도 기억해야 되겠고 3.1절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억하고 이 나라를 소중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이제 2월달 마지막 가는 날입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기원하고 소원하는 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새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뜻깊게 받으시고 내일 새벽에 월상 예배는 꼭 오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40일 기도 끝났으니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지 못해도 있는 곳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생명들, 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야 할 그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 교회를 이어받아야 될 터인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을 유익하게 보내시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그날 부활주일날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달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축복해달라고, 또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땅히 기억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사오고 감사드리옵나이다. 3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되 주여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모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여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주 안의 사람들께 자라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교회를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주여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유익하게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광도 감사하거니와 비대면이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3월달 들어서 새봄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올 때까지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거를 이끌어가는 다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